모든 그 2년 동안 그렇게 언니가 놀랄 정도로 사 모은 캠핑 용품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요? 안방을 뺐습니다. 아 현명해 아주. 현명해. 현명하다고? 내 잠자리를 포기했어. 어차피 나가자면 되니까. 그럼 어, 난 어차피 바깥에 나갈 텐데 굳이 안방이 왜 필요합니까? 언니 혹시 그거 있어요? 야외 캠핑용 화덕이 있던데. 요만한 거 하나, 요만한 거 투명 하나, 쇠로 하나, 나인치 어떤 크기요? 어떤 크기 원하세요? 높이 난 30cm, 50cm, 60cm 이거 연통 있는 화덕. 어? 그거요? 이번에 사자는 거 같지? 큰 사이즈, 작은 사이즈 골등이 요만큼 있는 거, 요만큼 있는 거 쭉 올라가는 거 어떤 거? 와 대박이다. 한번 놀러가세요. 이게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시집장가를 안 가잖아요. 그럼 꼭 이런 데다 갖다 막 쓰거든. 아, 김종국 씨는요? 덤벨. 나는 큰 덤벨, 작은 덤벨, 키가 덤벨, 세모나 덤벨, 네모나 덤벨. 이렇게. 방금 그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나도 집에서 운동하려고 정국이 형한테 덤벨 하나만 추천 좀 해줘. 나 이거 어때? 갑자기 어? 너무 이쁘다. 어? 그냥 못 보던 덤벨인데? 어, 이러면서 왜? 여자분들 원피스 보듯이 어, 어. 예쁘고 예쁘더라. 은색으로 쫙. 아니 덤벨이 예쁘다. 예쁘고 깜짝 놀랐어. 여기 뭔가 다 자기 분야가 있어. 그래서 그런가 봐. 진짜 웃겼어. 은희 형만 뭐 모르는지 알죠? 탁구공, 야구공, 농구공, 볼링공, 테니스공. 공을 왜 이렇게 좋아해, 공을? 공도 종류별로 소리를 좋아해. 용품이 다 있어. 내가 어느 날 트렁크를 넣었는데 너무 내 트렁크를 보고 내가 웃음이 나더라고. 공을 너무 좋아해요.